앞에 시간에 약간 너무 빨리 달린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제가 뒤에 양자컴퓨터 쪽은 약간 좀 느린,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딱 시기가 좋은 게요. 지난주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구글에서 퀀텀 칩을 하나 만들어서 뭐 슈퍼컴퓨터로 뭐 만 년 걸리는 문제를 뭐 3일만, 뭐 3시간만에 풀었다? 그런 식으로 논문을 내고, 그러니까 뭐 발표를 하고, 뭐 IBM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반박을 하고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막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 중국발 또 시진핑 형님이 또 얘기를 해주셔서 또 올라가긴 했는데, 뭐 사실 비트코인은 내가 암호화폐는 내려간 것도 이유가 없고 올라간 것도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뭐 양자 컴퓨터에 되게 두려움을 느껴서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논문 자체는 네이처 논문 자체는 7월달에 냈거든요. 사실은 지금 공개된 거지 사실은 논문 자체는 좀 오래됐다. 한 반년쯤 전 논문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성 있는 주제로 한번 양자 컴퓨터를 들어 다뤄봤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고요.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기존 블록체인의 기존 블록체인과 기존 암호화학이 어떤 위험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공격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비탈릭이 이더리움 만들기 전에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비탈릭이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암호학자인 아버지로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비트코인을 접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매거진의 편집자로 활동한 시기에 2013년에도 뭐 이런 글을 적은 정도로 사실은 비트코인 쪽에서는 되게 많이 알려졌던 이슈이긴 합니다. 뭔가 새롭게 그냥 구글이 뜬금없이 터뜨려가지고 비트코인 쪽,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서 약간 겁을 내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먼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뭐 여기 물리학과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간단하게 주어드리는 것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큐비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서는 비트라는 개념이 있죠. 0이나 1이나. 큐비트는 상당히 그러니까 슈퍼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0과 1 뭐 이런 상태들이 여러 가지 상태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잘 그러니까 그냥 놔뒀을 때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여러 상태들이 같이 혼전하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measurement를 하게 됩니다. measurement라는 건 측정이거든요. 측정은 보통 이제 축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큐빗을 가지고 어떤 축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0 혹은 1이 떨어집니다. 그 전에는 슈퍼포지션이기 때문에 0이 나올지 1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한번 측정을 하게 되면 0이나 1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할 때는 동일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0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측정을 계속해도 역시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처음에 1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계속 측정을 해도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measurement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사실은 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임의값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이 2분의 1의 확률로 나오고 1이 2분의 1의 확률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임의라는 표현이 보통 이제 뭐 랜덤이라고 하면은 동전 던지기를 많이들 이제 추측을, 그러니까 많이들 예를 들지 않습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면 1이고 뭐 뒷면이 나오면 0이면은 약 뭐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나 뒷면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확률과 양자적인 확률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동전이 0이나 1이 나오는 확률은 사실은 임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초기 조건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몰라서인지 사실은 처음에 동전의 뭐 질량의 분포나 어느 부분을 어느 힘으로 쳤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 뭐 암명이나 이런 조건들을 하면은 충분히 계산해 낼 수 있는 거죠. 암명이 나오지, 동전이 나오지. 사실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전에 막 에드워드 소프인가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퀀트의 아버지 정도 그러니까 초창기 퀀트인 분이 자서전을 적었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가 파인만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만을 찾아갔는데 뭐 같이 뭐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카지노를 갔는데 카지노에서 그걸 했다는 거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그 처음에 그 러시 그 룰렛 있지 않습니까? 룰렛 돌릴 때 총의 초기 속도를 잴대요. 카메라로 그러면 초기 속도를 가지면은 어느 룰렛이 어디 떨어질지를 또 계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그분이 약간 카드 카운팅도 하시고 예전에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랜덤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전통적인 물리학에서는 초기 조건을 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사실 계산을 낼 수 있는 가지죠. 그런데 이런 양자적인 확률은 정말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확률이 아니라 정말 2분의 1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질을 이제 다음에도 통신에도 사용하게 되고 여러 성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탱글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첩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큐빗,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전자가 될 수도 있고 두 개의 광자가 될 수도 있고 포톤도 될 수도 있고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서로 엮인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엮인 상태가 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를 읽어서 0이나 1이나 1이 딱 되면요. 나머지 하나도 0이나 1로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심지어 그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뭐 몇 광년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를 읽어서 하나를 매점방체 해가지고 그게 0이나 1이 딱 결정이 되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동일한 가동이 켜지게 되게 되게 재밌는 성질이 또 있고요. 보통은 양자통신 같은 거 얘기하고 양자컴퓨터 얘기할 때 양자통신을 얘기하면서 양자컴퓨터가 나오면 양자통신을 하게 되면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하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도청을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도청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첩된 상태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서 아무도 그거를 도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A라는 사람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을 때 처음에 이제 막 약간 랜덤한 값들을 섞어서 보내거든요. 2분의 1 확률로 계속 보내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읽었을 때 어떤 특정한 확률로 뭐 1이 나오거나 0이 나오거나 어떤 확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서 누군가 그거를 도청했다. 도청이란 건 반대로 말하면 매저먼트를 한 거죠. 중간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측정에 의해서 이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최종인 제가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읽은 다음에 다시 보내겠죠. 그랬을 때 제가 받았을 때는 그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도청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는 뭐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었는데 중간에 도청을 하게 되면은 뭐 그 확률이 바뀌게 되거든요. 크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 누가 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자통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도청한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뭐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하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 통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양자통신을 하게 되면은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 때 게이트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뭐 엔드나 뭐 오어나 낫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난드 게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컴퓨터를 하나 만들 수 있다. 모든 게이트를 난드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그런 역할을 하는 컴퓨터에도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뭐 티폴리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티폴리 게이트가 있으면은 이론적으로 모든 게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난드 게이트와 엔드에다가 낫을 붙인 난드 게이트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한 게 뭐 사실 이건 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입력 그대로 통과시키고요. 이 두 개의 입력에 이를 엔드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 다 1일 경우에는 세 번째 비트를 그러니까 낫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게이트고요. 이 게이트들을 막 연결하다 보면은 퀀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론적인 얘기죠. 사실은 퀀텀 컴퓨터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연결한다고 큐빗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큐빗에서 여기서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어려운 큐빗을 늘리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퀀텀이라는 자체가 너무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정말 사소한 환경의 영향에도 쉽게 이게 뭐 주체 상태가 깨진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사실 주체 상태를 유지해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깨지고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뭐 회로에서는 사실은 신호가 하나 갈 때 그걸 두 개를 따가지고 두 개로 만들지 않습니까? 팬아웃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팬아웃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쪽에서 매저먼트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반대편의 상태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 생각하듯이 막 회로를 막 이렇게 막 선을 여러 개로 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뭐 에러도 부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런 게이트는 이제 개념적인 말이고요. 이걸 막 늘려간다고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아직까지 알려진 두 가지 재미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휴 알고리즘과 그로버 알고리즘인데요. 그 친구들이 현대 암호학을 심각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휴 알고리즘입니다. 1999년에 나왔고요. 말대로 그냥 논문 제목대로 읽어보면 퀀텀 컴퓨터에서 소수를 그 인수분해하고 뭐 디스크릿 그 이산 로그하는 폴리노미널 타임 그러니까 다음 시간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말 자체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요. 풀어보면은 소인수분해와 이산 로그를 굉장히 빠르게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기존의 컴퓨터보다 엔젤 컴퓨터를 사용하게 됐을 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RSA 암호학은 매우 큰 소수를 곱하기는 쉽지만 다시 인수분해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성질의 기대에 있거든요. 사실 현대 암호학에서는 이거를 그냥 예전에는 사실은 70년대 이전에 뭐 2000년대만 해도 막 비트를 막 섞고 막 이러면은 못 알아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암호학을 설계를 했는데요.
어느 물론 그러니까 현대적인 암호학에서는 결국 어느 수학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놓고 얘가 풀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방식도 풀기 어려워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뭐 시큐리티 뭐 리덕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RSA 암호학은 매우 두꺼운 소수를 곱한 거를 초인수 분해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는 성질을 가지며 이게 깨지면 나도 깨져. 그렇지만 이게 이 성질이 유지된다면 나도 안전해.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안정성을 입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RSA 암호학이 그동안 이런 성질에 기대어서 자신의 안전함을 증명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빨리 깨진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은 지수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지수 시간에 걸렸던 거를 과거에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지수 시간에 걸렸던 거를 다음 시간에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효 알고리즘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 시간과 다음 시간이라는 말이 이제 생소하실 수 있어서 혹시나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계산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문제 크기 n이 증가하는데 계산도 얼마큼 크게 증가하는지. 예를 들어서 문제 크기가 두 배로 늘어났을 때 계산할 양도 두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네 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O 제로라고 원이라고 하면은 문제 크기가 아무리 늘어나도 계산량이 그대로 있는 거죠. 계산량이 그대로 있는 케이스고, n이라고 하면 이제 비례하는 케이스. 계산량이 두 배가 되면 문제 크기가 두 배가 되면 계산량도 두 배가 되고, 뭐 문제 크기가 열 배가 되면 계산량도 열 배가 됩니다.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 아, 이거 2가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n의 제곱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크기가 10배가 늘어나면 계산량이 100배가 늘어나는 거죠.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의 n의 k승,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k가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데, 저런 것들을 지수 시간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다음 시간은 이게 0으로 된 거예요. 이게 2나 3이나 4나, 그러니까 2의 n승, 3의 n승, 4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수 시간보다 다음 시간이 항상 크고, 그거 다음 시간보다는 또 팩토리얼이 항상 크거든요. 뭐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기수 시간에 예를 들어서 n에 9999승하고 다음 시간에 0.00001에 n승하면은 당연히 앞쪽이 더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뭐 n이 충분히 크면은 성립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이제 로그를 해서 보면은 로그를 하면은 이제 999는 앞으로 가고 로그 n이 되고 여기서는 로그를 하면은 n이 앞에 되고 이제 로그 1.00001이 이건 곱셈이 되고 이건 로그가 되기 때문에 뒤쪽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수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이 항상 크다.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계산 복잡도에서 이 경계선을 컴퓨터로 계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경계선 0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수 시간 안에 계산이 되면은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표현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산되면은 그 알고리즘 푸는데 다음 시간에 걸린다고 하면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거든요. 뭐 다음 시간에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는 뭐 그거 뭐지 뭐 트랩 여행하는 세일즈맨 문제같이 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를 뭐 가장 최단 거리로 한 바퀴 도는 뭐 그런 경우에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해봐야 되거든요. 모든 케이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팩토리얼 시간대나 다음 시간대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쇼 알고리즘은 원래는 다음 시간에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다음 시간에 풀기 때문에 컴퓨터를 못 푼다고 알려졌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수 시간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황당해지는 거죠. 못 푼다고 생각해서 이제 RSA 암호학이 막 돼 있었는데, 이게 풀려버리니까 이 수학적 가정 자체가 풀려버리게 되면 RSA 암호학도 같이 풀리게 되니까 같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 알고리즘은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그 RSA 암호학 안 쓰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 블록체인에서는 보통 타운복스 암호화를 많이 씁니다. 세크P256K1 뭐 이런 식의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RSA 암호학에 비해서 동일한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좀 더 키크가 작습니다. 타운복스 암호화에서 볼 때. 키크가 작다는 것은 블록체인에 기록할 내용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뭐 블록체인이 더 느리게 증가하니까 스토리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들은 대부분 타운복스 암호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쇼 알고리즘을 조금만 변형하면은 ECDLP의 문제도 쉽게 풀리게 됩니다. 이 ECDLP의 문제가 뭐냐면요. 타운복스 이산 녹음 문제인데요. 이게 타운복스 암호화에도 기반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풀리게 되면 타운복스 암호화도 계속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산 녹음 문제를 소개를 드리면요. 보통 이제 프라이빗 키 가지고 퍼블릭 키 만들 때 이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직업만 그것도 굉장히 큰 수인데 뭐 이해 뭐 거의 200승 그 정도 되게 큰 수인데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굉장히 많은 G번만큼 더하면은 퍼블릭 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G하고 퍼블릭 키만 알고 있으면은 알고 있을 때 이 프라이빗 키를 알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일반 대수였으면은 G 넘겨가지고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퍼블릭에서 G를 나누면 되는데 이상 그 타고서에서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가 요 값과 요 값만 가지고 퍼블릭키는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프라이빗키하고 G라는 숫자를 가지고 퍼블릭키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퍼블릭키와 G를 가지고는 프라이빗키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 성질을 이제 CDS 그러니까 이 타원곡선 이산 녹음 문제라고 하고 이게 타원곡선 암호학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타원곡선 암호학도 이제 계속 발전돼 가지고 뭐 아이소젠이나 이런 여러 방식들은 이제 약간 컴퓨터에 안전하다고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미래는 또 새로운 게 발견돼가지고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현재까지는 뭐 페어링이니 뭐니 이런 식의 그런 기존의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는 타원곡선 암호화는 또 동일하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휴어라는 알고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그루브 알고리즘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1996년에 나오는데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면은 빠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서칭, 그러니까 빠른 퀀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빠른 퀀텀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탐색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탐색 문제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찾으려는 게 전화번호부처럼 가나다가 순서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면 되게 빨리 찾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이름을 가실 때 되게 빨리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가나다가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막 중구난방으로 순서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거 거기서 내가 어떤 이름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상 전부 다 가야 돼요. 네, 전부 다 봤는데, 네, 전부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수 시간은,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지수 시간 거의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다 훑어보는 건데요. 거기에 스퀘어 루트만 걸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퀘어 루트는 이제 n의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n 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휴 알고리즘은 지수 알고리즘을 다음 시간으로 끌어내렸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빠르게는 만들긴 하는데 여전히 지도 시간입니다. 여전히 풀기 어렵다는 얘기죠. 여전히 풀기 어려운데 약간 쉽게 만들었다 뿐이죠. 그루브 알고리즘을 가지고 좀 재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책으로도 관련된 문제인데 나중에 좀 소개해드리고요. 일단은 특정 SHA-256 해시, 이 SHA-256 해시는 뭐 비트코인에서 많이 쓰는 해시죠. 256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해시값으로, 결과값으로. 거기에 원본을 찾기, 프리미지라고 해서 원본이란 게 뭐냐면요. 해시값이 딱 있으면은 어떤 값을 해시해가지고 이 값이 나왔는지를 역으로 찾는 겁니다. 뭐 현재까지 알려진 알고리즘은 사실은 그냥 브루트포스하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하나씩 다 빼놓고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의 256승이고요. 이게 보통 0이 한 77개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만약에 그루브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그러면 이게 2의 1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도 여전히 0이 38개 정도 돼요. 이게 얼마큼 어려웠는지 사실 불가능한 거에서 불가능한 걸로 온 건데 약간 쉬워진 거죠. 약간 쉬워졌지만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보통 지금 138억 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걸 초로 바꾸게 되면 4 곱하기 0이 한 17개 정도 됩니다. 초로 따지면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에서 전체 채굴 파워, 그러니까 뭐 한 사람 뭐 채굴풀이 아니라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서 전체 채굴 파워를 다 모으게 되면 초당 10의 20승, 그러니까 0이 20개짜리 해시를 초당 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이 숫자가 거의 비슷해지죠, 사실은. 그래서 달리 말하면 쉬워졌지만 여전히 우주의 나이, 그러니까 현재 비트코인 전체 채굴 파워를 우주의 시간만큼, 우주의 나이만큼 돌려야지만 차라리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맞아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원래 원본 문제였다면 더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뭐 0, 이게 2배로 뭐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n을 두 배로 늘려버리면 됩니다. 두 배로 떨어졌으니까 다시 두 배로 늘리면 그러면 해시값은 두 배로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해시값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저장할 때 뭐 공간도 늘어나고 뭐 그런 단점은 있겠지만 뭐 원래 그런 안정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간단하게 좀 중간에 시험하는 얘기로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을 잠깐 했습니다. 뭐 업장은 아니었고요. 집에다가 채굴기 두 개 정도 해외에서 막 주문해서 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막 반년 있다고 막 그랬죠. 2013년이었는데 채굴 뭐 채굴기 가지고 막 채굴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그냥 캠프풀 들어가서 조금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사토시 키를 내가 찾으면은 내가 다 그거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거를 여기 적용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토시 키를 찾는다는 건 사실 이걸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체 그때 2013년 때는 훨씬 더 최고 파워가 작았겠죠. 근데 지금 최고 파워로도 우주에 만큼 돌려도 뭐 간의 기별도 안 될 정도밖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 우주에 나이만큼 돌려도 최고기를 돌려도 못 찾는 문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좀 내려서 그러면 내가 사토시 키를 못 찾지만 누군가의 키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 뭐 그게 그분이 큰 뭐 비트코인 부자일 수도 있고 뭐 0.01비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지금 기준으로 비트코인에 있는 유니크 키, 그러니까 키가 어드레스 개수가요 보통 한 10에 10승계 정도로 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10에 10승계를 여기서 남은 다음에 이걸 곱해 보면은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정 하나에 그냥 우연찮게 내가 누구 거를 꼭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넣다 보면 누구께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그 확률조차도 사실상 거의 뭐 무시할 정도 사람 인생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옛날에 좀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아 내가 사토시 키를 찾으면 내가 그 돈이 다 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50비트코인씩 막 처음에 들어왔던 그거를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확대인 희망을 약간 품었는데 사실 이 대단히 보면 그게 완전히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알고리즘은 사실은 이건 뭐 최고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좀 약간 쉬워지긴 하지만 여전히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는 이론적인 공격이고요. 이것보다 실제로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다 찾을 필요, 그러니까 다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동안 샤 알고리즘이 여러 번 공격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뭐 좀 예전 분들은 아시겠죠. ND5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샤 제로도 있었고 샤 1도 있었고 지금 비트코인이 샤 2를 쓰는데 사실 그게 샤 2 표준 중에 하나거든요. 샤 2 표준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샤 2호도 있고 샤 5호도 있고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에 쓰고 있는 해시 함수가 캐캉인데요. 그거는 샤 3의 이쪽입니다. 보시면 연도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더리움에서 캐캉을 썼던 이유가 2017년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나온 다음에 나왔어요. 사실 표준이 그래서 이게 사실 캐캉이라는 게 이더리움 3.3이 됐어야 되는 알고리즘인데 그 직전에 약간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하고 샤3하고 달라지게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거는 다 이제 사람들이 쓰지 말라고 해요. ND5이나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2017년 2월에 네덜란드 연구자들과 구글이 함께 샤1의 컬리전 공격을 성공했어요. 컬리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사토시 키를 찾았다고 하는 건 어느 특정한 해시를 만드는 원본값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쉬워요. 이 컬리전은 어떤 문제냐면은 내가 어떤 다른 두 값을 딱 찾았는데 그 두 값을 해시를 하면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시 값이 같아지는 어느 두 값을 찾았을 때부터 컬리전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샤 256 같은 경우는 이에 128승 정도 같은 사실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데 뭔가 구글하고 네덜란드 연구팀이 굉장히 빠른 방법을 찾았어요. 허점이죠. 사실은 이게 이론적인 허점을 찾아가지고 공격에 성공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이제 샤1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샤1을 쓰고 있는 케이스가 그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GC라는 그런 그 소스 관리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GC 사실은 샤1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토발치 그러니까 만든 리누스 토발치한테 뭐 샤1 이제 뚫렸으니까 한 번이라도 뚫리게 되면 아마 예산을 안 쓰거든요. 그냥 뭔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컴퓨터 한두 대 돌리면서 찾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동원해서 찾은 것에도 불구하고 한 번 찾아지니까 이제 그건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태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거 소스코드 시각을 수정하려고 누가 그 컴퓨터 동원을 사겠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넘겼는데요. 사실은 지금 킷은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네, 다음 차례는 이제 샤2겠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람들이 이제 저거의 이제 허점을 이론적으로는 찾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네, 128, 160화가 그렇게 될 텐데, 160인데, 빅2로 따지면. 컬리지 공격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2013년 좀 옛날이죠. 피터 터드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그 비트코인 쪽에서 좀 유명한 암호학자예요. 비트코인 그런 생태계에서. 그분이 콜리젼 공격에 대한 형상금을 걸었어요. 되게 재밌는 걸 했는데요. 앞에서 비트코인 트랜지션을 했을 때 어떤 거 했죠? 어떤 사람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자물쇠에 대한 열쇠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열쇠는 결국 서명이죠. 그 서명을 만들 수 있는 거는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개인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요. 그런 일반적인 돈을 주고받는 트랜지션이 아니라 되게 특이한 트랜지션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샤1 여러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뭐 샤256도 있고 리펜드 160 있고 샤256 한 다음에 리펜드 한 것도 이거는 사실은 비트코인에서 주소만 이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샤256 두 번 한 거 이거 두 번 한 거는 사실은 저기 채굴할 때 쓰는 해시 방식이고요. 이런 해시에 대해서 같은 값 해시를 동일한 해시를 만드는 두 값을 제시하면은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트랜지션들을 심어놨어요. 2013년 현상금을 올린 거죠. 그래서 이게 공격이 성공하자마자 2017년 2월에 누군가가 샤256에 대해서 걸어놓은 걸 찾아갔어요. 실제로. 아, 샤256이 아니라 샤1에 대해서 걸어놨던 돈을 찾아갔어요. 실제로 피터 토드가 처음 할 때는 0.001 BTC인가? 밖에 안 넣어놨거든요. 거기 현상금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막 거기다 현상금을 넣어가지고 그 2017년에 찾아갈 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찾아갔을 때는 뭐 구글이 만든 약자 컴퓨터는 아직 너무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뭐 너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위험성을 말하기 너무 이르다라는 식의 트윗을 날렸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 좀 이런 비트코인 쪽에서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기사화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살펴보게 되면 공격 반응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주소도 있고, 서명도 있고, 채굴도 있고, P2P 통신할 때에서 그것도 있고, 뭐 연재식 증명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채굴은 사실은 거의 뭐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경우의 수준 줄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주소와 서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소가 현재 주소가 어떻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서명이 어떻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지점에서만 추정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주소는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먼저 임의의 프라이빗키를 개인키를 만들어요. 256승계 중에 하나를 임의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G라고 이미 정해진 숫자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숫자로 그냥 표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의로 만든 프라이빗 키를 G번 더해가지고 퍼블릭 키, 공식 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공식 키를 해시함수 두 번 돌려가지고 주소를 만드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앞에 뭐 네트워크 바이트 붙이고 뒤에 체크섬 붙이고 막 약간 장식을 붙이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를 두 번 돌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어드레스, 주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역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이 해시값에서 다시 원본값, 그러니까 퍼블릭키를 보관하기도 힘들고 이 퍼블릭키를 안다 치더라도 여기서 다시 프라이빗키를 얻어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약자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빨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일반 탄생 문제예요. 아직까지는 빨리 양자 컴퓨터를 빨리 풀 수 있다고 알려진 알고리즘이 없어요. 물론 글로벌 알고리즘이 있긴 하지만 그 친구도 뭐 여전히 빠르긴 하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그 샤 알고리즘이 타원곡선 이산 로그 문제를 공격할 수가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키를 알게 되면 프라이빗 키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주소만 공개된 케이스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퍼블릭 키가 공개된 상황에서는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실제 트랜지션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여러 가지 트랜지션 종류가 있습니다. 뭐 P2PK라는 거는 뭐냐면 Pay to Public의 약자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 비트코인 초기 때 잠깐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로 적어보면 이건 사실 뭐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말로 풀어보면은 공개키가 일단 블록체인에 저장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런 공개키가 있어. 그리고 이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로 만든 서명을 가져온 사람에게 가져온 사람은 이 동전을 사용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트랜지션 앞에 페이지에서
자물쇠를 하잖아요. 동전에다가 자물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로 만든 서명을 열쇠죠. 그게 그걸 제시한 사람은 그 동전을 사용할 수, 스펜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개키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개키를 가지고 쉽게 약간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비교적 쉽게 프라이빗키, 개인키라고 계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방식은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초창기 때, 비트코인 초창기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미 비트코인 설계하신 분들도 사실 이 방식이 위험하다는 것은 굉장히 10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이 P2P KH인데요. 이게 대부분의 현재 프로텍션들이 사실 이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 형식에다가 세그윗이라고 하는 인스테이션을 붙인 형태예요. 세그윗 버전의 P2P KH 트랜잭션이 거의 대부분의 현재 지금 비트코인 트랜잭션들은 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물쇠가 어떻게 걸려있냐면요. 공개키가 적혀있는 게 아니라 공개키를 한번 해시한 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공개키 해시라는 건 주소를 말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해시에 해당하는 공개키예요. 첫 번째 공개키예요. 그러니까 이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한데 열쇠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키, 그러니까 그 해시의 해시를 만든 공개키가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는 그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로 만든 서명. 그래서 공개키와 서명을 두 개 다 그 두 개 열쇠를 다 들고 가야지만 그걸 그 자물쇠를 풀고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아무도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 언스펜드,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키 해시만 일단 외부에 공개되는 거죠. 외부에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을 누가 봤을 때는 공개키의 해시만 있기 때문에 해시를 가지고는 공개키를 안 하는 게 되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런 케이스. 그런데 문제는 스펜드 된 거예요. 누군가 이 공개키와 서명을 가지고 한번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공개키가 공개돼, 인터넷에 공개되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이걸 보고 약간 컴퓨터가 가진 사람은 비교적 쉽게 프라이빗키를, 개인키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한번 스탠드 된 거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죠. 공전을 한번 사용하면 끝인 거고, 그걸 두 번 사용하려면 더블 스탠딩 공전이고, 당연히 그거는 유효하지 않은 트랜잭션으로 막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주소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주소를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 번 그 주소로 장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사용된 동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한 자물쇠로 잠긴 사용하지 않은 주소가, 않은 동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동전들은 위험하죠. 왜냐면은, 이미 여기서 공개키가 공개됐기 때문에 이걸로 프라이빗키를 만들고 개인키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걸 풀 수 있는 두 자물쇠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뭐 블록체인 쪽에서 항상 그 권고하는 게 주소를 재사용하지 마라. 내가 한번 주소를 사용했으면 다음번에 다른 돈은 다른 주소로 만들어가지고 받아라. 이런 식으로. 사실 지갑이 자동으로 해주거든 하거든요. 지갑 보통 비트코인 지갑 사용하시면은 주소가 막 열댓 개 떠 있죠. 사실 그 HD 지갑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동일한 어떤 하나의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거기다가 숫자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해시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소 재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많이들 그 옛날 분들이 비트코인 옛날 분들이 조언을 했던 게 사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자 검사가 나왔을 때 같은 키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같은 키를 계속 재사용하게 되면. 공개키가 유출, 그 중에 동전 하나만 사용해도 공개키가 블록체인에 기록되면서 공개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공개된 공개키에 의해서 프라이빗키를 만들었다, 개인키를 만들어서 그거는 누군가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식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소의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주소만 공개된, 해시형 공개된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퍼블릭키가 공개된 케이스에서는 프라이빗키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주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명은 위험합니다. 비트코인 탐국선 서명이 SECP256K1인데요. 사실 이게 별로 유명하지 않은 표준이긴 한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비트코인이 사용한 이후로 너무 유명해졌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쪽에서. 그래서 대부분 이 곡선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이 곡선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탐국선 자체가 탐국선 서명 방식이 기본적으로 탐국선 이산 녹음 문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된다는 탐국선 설명도 같이 깨지게 됩니다. 좀 재미있는 어떤 논문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거기서 공격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했어요. 재미있는 시나리오인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딱 그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양자 컴퓨터가 하나도 없고 공격자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선량한 사용자가 누구한테 B한테 돈을 보내려고 서명을 딱 보낸 거예요 인터넷에. 근데 이제 그게 막바로 블록에 들어가진 않죠. 이제 네트워크를 돌다가 마이너한테 이렇게 뭐 마이너가 블록 만들 때 같이 들어가서 뭐 채굴 과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데요. 그 전 단계에 양자 컴퓨터 가는 사람이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거기서 약간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공격이냐면은 트랜지션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서명이 있거든요. 그 서명은 그 동전에 해당하는 개인키를 가진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서명을 보고 빠르게 개인키를 알아내서 돈을 자신에게 보내는 이중지불. 그러니까 그 돈을 내 돈을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뭐 철수한테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공격자가 영희라는 공격자가 있는데 영희가 딱 그 트랜지션을 딱 인터넷에 떠 있는 걸 보고 블록체인에 돌고 있는 걸 보고 서명을 가지고 빠르게 개인키를 알아내서 돈을 자신한테 보내는 트랜지션을 만들어가지고 서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 명의로 서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영희한테 바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사실은 나는 철수한테 돈을 보냈는데 공격자가 그걸 가로채가지고 내가 마치 공격자인 영희한테 보내는 것처럼 서명을 해가지고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만약에 그게 막 트랜지션에 그런 수수료가 높다고 하면은 그 원래 트랜지션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전에 그 공격자가 만든 트랜지션이 기록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격을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공격자가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상상의 시나리오를 적었는데요. 재밌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정당하게 첫순환 사람을 돈을 보내려고 서명도 잘하고 키 관리도 잘했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속수무책이냐 기존 양자 그런 암호학 쪽 알고리즘 다 깨질 텐데 다 깨지진 않겠지만 많이들 깨질 텐데 그러면 뭐 블록체인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양자 컴퓨터가 암호학이 깨지면 사실 현재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블록체인은 사실 문제거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규모를 지금 현재 그 경제 규모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 깨지는 거는 보다는 뭐 그거는 약간 생활의 필요가 있겠죠. 기존의 전자상거래 쪽이 다 문제가 무너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미 미국 그 국립포증기술연구소 리스트에서 물론 이분들이 과거에도 뭐 탐구스 암호화나 이런 것들을 암호화 이런 걸 표준화했던 단체인데요. 거기서 2016년부터 사실 표준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한테 너네 뭐 이제 좋은 알고리즘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걸 모아가지고 2017년에 첫 번째 라운드 29개 후보를 선정을 했고요. 올해 초에도 라운드 2로 26개를 또 후보를 줄였습니다. 26개까지 줄였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 중에는 뭐 암호화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기표하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런데요. 서명에 관련된 알고리즘 9개가 현재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 라운드 3을 예정하고 있고요. 보통 한 2023년이나 24년쯤에 아마 표준화가 결정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PQ 시간이 5가 있는데요. PQ 시간 이제 포스트 퀀텀 크립토 크래시라고 해가지고 퀀텀 이후에 이제 암호학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국제적인 컨퍼런스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의 문제가 뭐 지금도 이미 있어요. 이런 알고리즘들은 아직 많이들 공개가 됐고 뭐 표준화만 안 됐을 뿐이지 많이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했던 알고리즘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이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지금 못 쓰냐.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키와 서명 크기가 너무 커져요. 또 제일 윗줄에 보면 CDSA가 지금 현재 블록체인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키 크기를 보면은 0.3kb예요. 그리고 서명 크기는 0.5kb예요. 근데 나머지 안에 있는 지금 후보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단위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쓰게 됐을 때 블록체인 크기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서명이 0.5를 할 거를 뭐 100배의 규모도 보이고요. 이런 친구들은 100배 이상이고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지금 그 탐구서 암호화를 쓴 게 사실 키나 이런 것들이 서명이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아서 블록체인에 담아도 그렇게 빨리 커지지 블록체인의 크기가 빨리 커지지 않기 때문에 상황인 건데요. 지금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은 연구들이 좀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이건 나쁘다는 건또 여러 또 암호학적 방식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서명 여러 개를 하나처럼 이렇게
뭉치는 뭐 그런 툴들이 있어요. 어그리게이션 소리처럼 해가지고 뭐 그런 걸 적용하면은 뭐 키가 여러 개, 뭐 100개여도 그걸 한 개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방법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지금 아마 뭐 양자 저항을 대응하는 도체인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주소 이동이나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그런 기존에 있는 탄곡선 케이키나 공격 케이키 방식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양자 암호학에 기초한 주소 방식이 새로 나와야 되고 거기도 물론 케이키나 케이키나 공격 케이키가 있겠죠. 그 방식으로 주소를 새로 만들어서 기존 주소에서 돈을 새로운 주소로 옮겨야 됩니다. 일종의 저는 화폐 개혁이라고 말하는데요. 애매 돈을 가지고 와서 새 돈 받아가는 것처럼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상당수의 돈들이 주인이 없죠 지금은 사실은 키를 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있고 키를 분실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연구 조사 기간만 좀 차이는 나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주인 없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주인이 있으면 새로운 주소 옮겨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에 컴퓨터가 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주인이 없는 돈을 그냥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찾아서 그 돈이 찾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남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사실은 여러 팀들이 사실은 대응을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하는 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퀀덤 레지스턴트 레저라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데이비드 차오미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죠. 전자화폐 어떻게 보면 아버지 디지캐시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도 많이 오셨어요. 작년에도 많이 오시고 올해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분이 요즘 엘리서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요. 그거의 후속작으로 프락시스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지금 아직은 이름만 공개되어 있고 아마 연말에 공개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양자 컴퓨터의 저항성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오미는 블라인드 시그널 처리 뭐니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있는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어떻게 보면 선구자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QAN이라는 프로젝트도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DSRV 랩스에서도 나와라고 작명을 했는데요. 이 나와는 뭐냐면 사토시가 나오라고 사토시가 이렇게 새로운 주소로 돈을 보내야 되니까 나와야 된다고 나와라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이런 식의 프로젝트도 저희 말고도 이제 여러 군데서 사실은 좀 고려를 하고 디피니티 팀에서도 지금 양자 암호학 쪽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여러 팀들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컴퓨터 규모도 제일 작고요. 클러스터도 매우 늘립니다. 채굴기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10년 후에나 무역 가능한 컴퓨터가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긴 한데, 사실 전환이 예전에는 한 50년 후에나 나올 거라고 얘기한다 갑자기 25년 후에나 나올지 그런다고 갑자기 최근에 5년 이후에 나온다고 주장하는 분도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실제로 그 구글이 만든 그 발표한 양자 컴퓨터가 좀 빨리 나온 거 아니냐 우리 예상보다 그런 식의 예측도 있어가지고요. 이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나오면은 좀 근데 사실은 블록체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블록체인은 사실은 그 전체 전 세계 경제에서 찾아보는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은행이나 전자상거래나 이런 쪽에서 다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머니하고 책 이름이 뭐지? 비트코인 유명한 비트코인 책 쓰신 한 안트로폴로스 분이 최근에 어디 가인하다가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몰래 양자 컴퓨터를 만들면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과연 공격할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이 워낙 작으니까 다른 거 공격하는 건 훨씬 더 돈을 벌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공격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의 암호를 깼는데 그 깼다는 사실을 되게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실을 활용했으면 되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투에서조차도 그런 비밀을 안 사용해가지고 일부러 일본 측에게 자기네들이 당신네들의 암호를 깼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깼다는 게 깬 사람은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숨겨놓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사실 이 예측은 잘 모르겠어요. 10년 후 지나갈지 더 빨라질지 빨라질 수도 있고 더 느려질 수도 있는데요. 네, 충분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마 여러 블록체인 팀에서도 뭐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표를 마쳤고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